하나, 셋. 네, 허페 수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머니헌터입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아마 설날 당일 같아요. 자,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컨텐츠는 설날에 세뱃돈을 받으시거나 용돈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화폐 속의 특이 번호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이 번호들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국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번호도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특이 번호도 몇 개 있어 가지고 최대한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보실 번호는 바로 빠른 번호입니다. 자, 빠른 번호 제가 가지고 있는 신권이 없어서 국권을 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숫자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0000005입니다. 진짜 빠른 번호죠. 바, 나, 차, 기호의 다섯 번째로 제일 빠른 번호입니다. 이 빠른 번호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분들은 100번대까지가 빠른 번호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1000번대까지도 빠른 번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용제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0번짜리까지 빠른 번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1000번대까지도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번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번호는 솔리드 노트라고 해서, 자, 숫자가 한 숫자가 연속적으로 7개가 쫙 정렬되어 있는 걸 솔리드 노트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완벽한 솔리드 노트는 아니고요, 제가 실물을 댈 수 있으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라서,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둘둘 빼고요. 자, 4444. 자, 이 앞에 번호만 444가 됐으면 진짜 완벽한 솔리드 노트인데, 아, 조금 안타까운 지폐입니다. 네, 물론 사용제고요. 자, 다음 보실 특이한 넘버 지폐는 바로 리피트 노트라고 합니다. 자, 숫자의 일련 번호 네 번째까지, 네 번째를 기준으로 잡아서 양 옆에 숫자가 똑같이 반복되는 번호를 뜻합니다. 자, 보시면 7886, 6이 기준이죠. 6의 기준에 788. 자, 이걸 보시면 7999의 9를 기준으로 799. 자, 이렇게 해서 리피트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779의, 자, 9를 기준으로 잡고 다시 779. 자, 위에 것도 가운데 6을 기준으로 잡아서 788에 788. 자, 이런 번호를 리피트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센딩 노트라고 하는데요. 자, 스트레이트 노트. 스트레이트 노트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진행되는 번호 중에서 0부터 오름차순으로 진행되는 번호를 뜻합니다. 자, 제 거는 보시면 00, 1, 2, 3, 4, 5.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될 수 있으면 제가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약간 미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레이트 노트도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노트는 1, 2, 3, 4, 5, 6, 7.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진행되는 번호를 뜻합니다. 스트레이트 노트가 있으면 거꾸로 내림차순으로 진행되는 번호도 따로 있겠죠. 자, 그거를 디센딩 노트라고 하는데, 저는 실물이 없어요. 실물이 없어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디센딩 노트는 내림차순으로 진행되는 번호를 뜻하는데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7654321 아니면 8765432, 이런 식으로 앞자리 숫자부터 뒷자리 숫자까지 내림차순으로 진행되는 번호를 바로 디센딩 노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특이한 번호는 레이더 노트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같은 번호를 뜻하는데요. 자, 보시면 0705070. 자,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0705070.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같은 번호를 바로 레이더 노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지폐는 거꾸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9를 기준으로 양옆이 똑같은 번호를 뜻합니다. 자, 거꾸로, 자, 그냥 바르게 읽어보면 7799779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거꾸로 읽어보면 9779977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읽었을 때나 뒤로 읽었을 때 번호가 다른 번호죠. 하지만 레이더 노트는 거꾸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번호를 뜻합니다. 이거 말고도 레드 노트, 그 다음에 밀리언 노트, 그 다음에 로테이트 노트 등 이렇게 아주 다양한 지폐 번호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실물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요. 자, 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드 노트는 특정한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진행되는 번호를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 010203공. 자, 다르게 050607공. 이런 식으로 숫자가 진행되는 번호를 레드 노트라고 하고요. 자, 밀리언 노트는 지폐 번호가 100만 번대 번호를 뜻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숫자가 우리나라 현행 지폐는 숫자가 총 7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여기에 만약 5가 앞으로 간다면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그러면 딱 500만 번대 번호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밀리언 노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터 노트라고 또 있는데요. 지폐를 거꾸로 뒤집어 읽어도 같은 번호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마 숫자 0, 6, 8,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보면 0660990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도 0660990 이렇게 나오겠죠.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셨는데 그 안에 특이번호가 이렇게 있다, 이런 특이번호가 나오면 절대 지갑이나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앨범 같은 곳에 이렇게 살짝 해서 구김을 최대한 방지하셔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폐도 동전과 마찬가지로 사용과 미사용으로 나누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손을 안 대시고 접지 마시고 구김이 없이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폐 특이번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